1000m 제4경주 출발했습니다. 11번 마 장산여제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바깥쪽 2마신까지 앞서 나오면서 단독 선두 11번, 1번, 6번 세 마리가 직선주로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는 12번 마 대반격도 모습 보입니다. 바깥쪽 선두 11번 마 장산여제 안쪽에서 추격하는 6번 마 해누리 조금씩 거리차를 좁히고 바깥쪽에 돋보이는 말 8번 마 지파이터가 올라옵니다. 11번, 6번, 8번 세 마리 종반 3파전 11번 마 장산여제 계속해서 2마신 앞서 있고 바깥쪽 2위는 8번 마 지파이터로 바뀌었습니다. 11번, 8번, 6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네, 원래 선행 가는 게 전개 작전이었어요. 근데 선행 편하게 가서 더 많이 뛴 것 같아요. 직전에 거리가 길었어요. 그래서 1000m가 적정 거리였는데 앞에 생각보다 많이 무리 안 하게 갔고 거리도 더 짧아져서 뛴 것 같아요. 경주 1000m 제5경주 출발했습니다. 9번, 12번 두 마리가 앞서고 안쪽에 1번 마 크라운 미보스 3위로 4위는 5번 마 강철 제왕 바깥쪽 모습 보입니다. 2번, 12번, 1번 세 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쪽에는 안쪽에 6번 마 스마트 헐크 7번 마 카이젠 포스까지 거리차를 좁힙니다. 안쪽에 1번 마 크라운 미보스 역전을 노리면서 안쪽 역전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1번, 2번, 6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1번 마 크라운 미보스 종반 1마신 이제 2마신까지 앞섭니다. 1번 마 크라운 미보스 1번, 2번, 6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주행 심사 때 좀 약간 늦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빨리 나와가지고 이탈해가지고 좋은 성적 난 것 같아요. 경주거리 1400m 국산 4등급 경주인 제6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10번, 12번, 9번, 1번 순으로 순위 전개되고 있습니다. 4번 태양왕 계속해서 선두 이제 1마신에서 2마신차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깥쪽 10번 럭키아토 안쪽 1번 럭 퀸어브럭 두 마리가 팽팽한 2위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안쪽 1번 퀸어브럭이 바깥쪽에 10번 럭키아트를 제쳤습니다. 4번 1번 10번 세 마리 앞서 있고 바깥쪽 치고 나오는 5번 더 퀸실버입니다. 4번 1번 10번 4번 1번 10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네, 일단 말 자체가 이제 약간 외삭기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주에는 약간 편하게 선행 가는 작전으로 해서 좀 말이 기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큰 무리 없이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이 이제 기본 능력이 좋고 이제 주행이 이제 아직 똑바르지 않기 때문에 새벽 훈련을 통해서 많이 고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굳이 선행이 아니더라도 따라가는 작전도 뭐 말 기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잘 될 것 같습니다. 경주리 1800m 제7경주 제7회 자키 메모리얼 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3번, 4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4코너 돌아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6번, 3번, 1번 3마리 3파전 그중 1번만 승려제 직선주로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제 2위까지 따라붙고 여세를 몰아 선두까지 노려봅니다. 바깥쪽 1번마 승려제 이찬호 기수와 함께 바깥쪽 단독 선두 치고 나옵니다. 1번마 승려제 단독 선두 자키 메모리얼 경주 주인공은 1번마 승려제입니다. 1번, 6번, 5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작전 지시가 두 번째나 세 번째 따라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작전대로 나와서 추열 선배님 보내드리고 이제 그 뒤 따라가는데 말이 심한배를 하는데 손에 좀 입이 예민해서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라스트에 말이 한번 추입력을 발휘하는 걸 보고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작년에도 한번 이 경주에서 우승을 했어요. 백원산성이란 말을 타고. 근데 이번에도 또 우승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우승이 된 걸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주거리 1800m 1등급 경주인 제8경주 출발했습니다. 외곽에 9번 행운번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도권 도약까지 꿈꿔나오는 9번 행운번쩍 2번 로드 투 프린스 아직까지는 3, 4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독선두 나서 있는 8번 천마 이준철 교수와 함께 단독선두 8마신차 이상 앞서 있고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6번 다이샨 6번 다이샨이 종반 2위입니다. 바깥쪽 7번까지 8번 6번 7번 일단 이 말이 추입형 마필인데 제 스타일이랑 맞는다고 해서 태워준 말인데 작전을 밑에서 심승태 조교사가 그 뒤따라가는 것보다는 흐름대로 좀 따라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딱 맞았던 것 같습니다. 편성 탓도 있는 것 같고 레이스 흐름도 오늘 제가 조금 오발 페이스를 했지만 그래도 그 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 같고요. 말이 조금 그 전 경주를 보면 끄는 습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걸 컨트롤 해야지만이 좋은 성적이 날 것 같습니다. 경주리 1200m 제9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마 스피더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4코너 돌아서 직선주로 들어섭니다. 5번 마 빅세븐 계속해서 페이스 좋은 흐름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1번 마 스피더가 빠르게 좁혀봅니다만 쉽게 거리차 좁혀지지 않습니다. 5번 마 빅세븐 바깥쪽 1번 마 스피더 이제 2마신까지 좁혔습니다. 5번 마 빅세븐 그러나 선두 유지합니다. 5번 마 빅세븐 5번 1번 8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네. 선행을 갈 수 있으면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무리해서 가려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로얄시티랑 이렇게 맞붙여서 가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더 빨랐고 거기에서 또 선행을 갔는데 레이스 전개상에서 너무 편하게 운영했던 점이 라스트까지 말이 잘 띄워준 것 같습니다.